성격이 되게 조용하시네요. 조용해요. 네, 되게 조용하시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저하고 이제 장난은 많이 쳐요. 아, 그래요? 장난 많이 치는데. 네, 장난칠 때 있고 그냥 성격 원래 조용해. 그러니까 저기 그 영화에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좀 막 까불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 지금 그래 까불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돈을 되게 많이 보셨대는데? 네? 돈을 되게 많이 보셨대는데? 옛날에요? 네. 얼마나 보셨어? 아유, 네. 학생 때 번 돈을 벌어요. 그래도 영화 한 편 찍으면은 어저께 그 방송을 보니까 그 책받침에 관련된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더라? 책받침이요? 책받침에 나와있는 아, 옛날에? 옛날에, 네, 옛날에 책받침 전용로. 네. 아, 그게 어저께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 옛날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상아 그리고 또 아, 유상아 나왔어요? 네, 어저께 유상아 나왔어요. 아. 김혜수. 아. 유상아도 후배죠. 아, 그래요? 그럼요. 제가 6, 5년생인가, 6, 4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매진도 나왔어요. 이매진이 그, 누님이죠. 예. 되게 연배이시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분이 원조 책받침에 그 나왔다고. 이매진 씨는 59년생이에요. 59년생? 예, 59년. 해도 안 낮춰놔요. 그럼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뭐 갖고 가는 거. 내가 보니까 재밌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사하고 가봐야지. 아유, 맛있게 드시고. 혼자 드셔. 네. 혼자 먹어야죠.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아마 지나갈 때 한번 제가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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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전설의.